치고 보고 계속 때릴 준비 높게. 안 되면 다시 겨드랑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계속 다시가 돼야 되는데, 이 랠리 3관에 내가 끝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해. 그리고 자, 많이 들어왔죠? 봐야지. 자, 나갈 준비가 안 되잖아, 지금. 나갈 준비가 돼야지. 때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죠, 나갈 준비가. 그쵸, 그렇게 돼야지. 준비 자체를. 근데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더라도 나갈 준비가 돼야죠, 나갈 준비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야지, 여기. 제가 알려준 데. 아까 그 포지션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예. 지금도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들어왔어. 예. 좀 덜 들어와 봐요. 그냥 옆으로만 움직여봐, 옆으로만. 살짝, 한 발. 한 발 하고, 그쵸, 그 정도만. 네. 거기서 확. 그쵸,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떠요. 제가 여기서 잡잖아요. 제가 여기서 잡게 해야 돼. 그쵸. 이렇게 잡게 해야지. 아니요. 그냥 스윙해도 돼요. 손목으로 해도 되고. 손목으로 해도 되고. 가볍게 때려도 되고. 수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볍게. 이렇게 갖고 와야죠. 그러면 무르니까 드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높게 때려서 겨드랑이를 공략해도 되고. 네, 일부러 높게. 앞으로 좀 몰아서 계속 올려봐요. 딴 거 툭 계속 올려봐요. 앞에다 짧게 줄 테니까 계속 올려봐요. 치고 보고 계속 보고. 다시 치고 보고 계속 때릴 준비 높게. 안 되면 다시 겨드랑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계속 다시가 돼야 되는데, 이 랠리 3관에 내가 끝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해. 다시, 안 되면 다시 가볍게. 아! 이거 강하게 가져가면 되잖아, 왔을 때만. 참는 방법을 알아야 돼. 확실한 거 말고.
예. 나중에 경기 때는 너무 사이드 보지 말아요. 너무 사이드 보지 말고 가운데 아니면 그냥 오른발 쪽.